언니 몇 살? 오빠 몇 살? 질문이 지금 시간 동안 자유롭게 어떤 질문이든 할 수가 있거든요. 가격은 10만 원. 10만 원. 별로 비싸지도 않죠. 한 시간 동안 질문을 타로점만 25년째 보고 있는데 전국 타로 협회 이사장하고 멀리서 잠깐 본 적도 있어요. 멀리서 잠깐 전국 타로 협회 이사장이랑 한 100걸음 뒤에서 이 정도면 10만 원 한번 받아볼래요? 잘 선택했어요. 좋은 선택이에요. 그럼 우리 시간에 쫓기면서 그렇게 보지 말자고. 인생의 고민이 한두 개가 아닌데 그까 10만 원이 사실 뭐 그렇게 큰 돈은 아니잖아요. 그쵸? 너무 잘 생각해. 우리 언니는 언니라고 부를까? 고객님이라고 부를까? 언니? 언니 좋지. 언니 좋아요. 자, 우리 언니는 자, 그럼 첫 번째 고민부터 한번 카드를 펼쳐볼게요. 일단 첫 번째 고민이 뭘까? 어디 내가 보니까 고민이 남자친구네. 그쵸? 남자친구 때문에 왔구나. 취업. 취업 중요하죠. 그럼 먹고 사는 문제보다 중요한 게 어딨어? 그쵸? 딱 얼굴에 취업 때문에 왔어요 라고 써있네.
그럼 언니, 우리 언니는 지금 취준생? 뇌골수적인
적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밖에 몰라. 이렇게 보면은 여기 겐지, 여운지, 늑대인지 뭔지 모르겠어. 아무튼 뭐 동물과 랍스터가 달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 달이라는 카드는 굉장히 정적인 카드예요. 굉장히 정적인 카드인데 내가 볼 때 언니는 약간 되게 뭘 하려고 노력을 하질 않아. 뭘 하려고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이상이 굉장히 높은 거야. 굉장히 높은 이상, 높은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가만히 앉아가지고 가만히 서가지고 그 높이 뜬 달을 바라만 보고 있는 거야. 정적으로 그 어떤 행동도 하지를 않아. 그 어떤 액션을 취하지도 않고 다만 그 높은 꿈을, 이상을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언니의 과거, 과거의 모습. 자, 그럼 이제 현재는 좀 어떻게 달라졌나 한번 볼게요. 언니도 참 속이 많이 골맞겠다. 이런 스스로 자신이 이런 면이 아무리 있다고 해도 그게 막 썩 마음에 들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 그쵸? 나도 아니까. 내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 나도 아니까. 그쵸? 나도 노력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지. 그러니 자기 본인 스스로 얼마나 답답하겠어. 죄책감도 들고. 너무 힘들었겠다, 언니. 많이 힘들었죠. 두 번째 카드, 현재 카드 볼게요. 지금 보자. 좋은 카드 나왔으면 좋겠다. 킹. 킹 오브 펜타클. 킹 오브 펜타클이 나왔어요. 자, 이 킹 오브 펜타클. 킹 오브 펜타클은, 말을 타고 있는 이 왕, 말을 탄 왕이 펜타클을 하나 들고 있어, 손에. 왕이 왜 말을 타고 펜타클을 하나 손에 들고 있을까? 그 이유가 궁금하죠? 그 이유는 책에 다 나와있지. 현재 상황, 착실하게 나아가는 시기, 하나에 집중해야 할 시기, 노력을 필요로 하는 상황. 그래, 언니가 지금 착실하게 나아가는 시기네. 착실하게 나아가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타로도 보러 온 거잖아요. 이것도 언니가 어떤 하나의 행동을 한 거라고. 그 전까지만 해도, 과거까지만 해도 이렇게 가만히 바라만 보고 있었어. 근데 이제는 뭔가 착실하게 내가 나아가 봐야겠다. 위해서, 그쵸? 하나에 집중해야 할 시기, 노력을 필요로 하는 상황. 노력을 필요로 하기 위해 이렇게 잘 왔어요. 감정, 책임감이 강해. 대충 넘기지 않는다. 신중하다. 외골수. 맞죠? 맞죠? 내가 언니한테 외골수라고 그랬잖아. 책에도 다 나와있어. 언니, 외골수라. 여기도 보면은 이 왕이 펜타클 하나를 들고 있잖아요. 하나를 들고 있잖아. 하나밖에 몰라. 하나밖에 모르는 바보. 언니 바보네. 자, 문제의 원인. 지나친 책임감. 너무 애쓰고 있다. 과도한 노동, 충성심이 역효과를
가져온다. 애쓰지 마요, 언니. 언니 애쓰고 있었어요? 애쓰지 마. 너무 애쓰면 될 일도 안 된다니까. 너무 감정을 그렇게 그러지 마. 그렇대, 언니. 그렇대. 언니 너무 애쓰지 마요. 그러니까 언니가 지금 너무 하나만 바라보고 애를 쓰고 있는 상황인 거야. 너무 이게 하나만 바라보는 그 외골수적인 성향. 그래도 다행인 거는 현재 상황이 훨씬 나아졌어요, 언니. 왜냐면은 언니가 이렇게 그냥 정적으로 가만히 앉아서 바라만 보고 있던 때는 지나간 거야. 지나가고 지금은 뭔가 행동을 하러 왔다고 하잖아. 언니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러 왔다. 그래서 나아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타로도 보러 왔다. 오늘 이 타로를 보러 온 건 운명이다. 그쵸? 자, 그러면은 이제 미래를 한번 보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카드를 하나 또 더 뽑아볼까요? 어떤 거? 어떤 카드? 이거? 이거 좋았어. 자, 이 카드. 자, 좋은 카드가 나왔길 바라면서 한번 오픈해볼게요. 언니의 뭘 뜻하느냐? 언니가 넓은 시야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넓은 시야를 갖게 된다. 이렇게 정적이고 하나밖에 모르던 과거와 현재는 이제 벗어 던지고 넓은 시야를 갖게 된다. 그래서 이제 언니가 우리 타로 질문이 그거였잖아. 어떤 게 적성의 언니 맞을까? 그거였잖아요. 그래서 어떤 게 적성에 맞을까? 이제 언니가 이것저것 찾아보게 된다는 거야. 이게 지금 이것저것 내가 과연 어떤 게 적성에 맞을까? 넓은 시야를 갖게 된다는 거지. 언니가 하나만 보고 하나만 이렇게 고정관념을 가지고 내골수적으로 굴던 과거와 현재는 버리고 넓은 시야를 내가 어떤 게 적성에 맞을까? 이것도 한번 해보고 저것도 한번 해보고 이것도 한번 해보고 그렇게 넓은 시야를 갖게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이제 조언을 한번 좋은 카드를 뽑아보자고. 조언 이거는 이제 새롭게 좋은 카드를 한번 내가 뽑아줄게. 과연 언니가 어떤 일을 하면은 잘할 수 있고 적성에 맞을지 좋은 카드를 한번 뽑아볼게요. 자, 과연 어떤 일을 하면은 적성에 맞을까? 조언을 한번 좋은 카드 한번 뽑아볼게요. 딱 하나만 골라봐요. 카드 한 장. 어떤 거? 눈에 띄는 걸로. 이거? 좋았어. 자, 우리 언니 어떤 게 적성에 맞을까? 내가 보기에 언니는 약간 집 짓는 쪽으로 가면 어때요? 뭐랄까, 지금 이 사람이 뭘 이렇게
잔뜩 안고 있어요. 지금 이게 나무잖아. 나뭇가지. 나뭇가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의 나뭇가지를 이렇게 힘들게 안고 있어. 그러니까 언니가 마음이 힘든 건 맞아. 언니가 짊어지고 있어야 할 짐들이 너무 많아. 이게 심적인 고통이든 육체적인 고통이든 뭐 둘 다이든 지금 언니가 너무 힘들어. 이렇게 애써 나뭇가지들을 받쳐 안고 있죠. 이게 언니가 지금 힘든 모습을 나타내는 거야. 근데 그 힘든 모습이 내가 봤을 때는 언니는 약간 집을 좀 지으면 좋을 것 같아. 집 짓는 일. 우리 나무는 보통 이제 집을 짓는다 그런 걸 뜻하거든요. 네. 그래서 언니가 약간 뭐랄까 집 짓는 일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집을 짓는다는 게 뭐 꼭 뭐 건설 현장에 가서 뭐 벽돌을 쌓고 그런다기보다는 뭐 설계를 할 수도 있고 디자인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뭐야 요새는 인테리어 같은 걸 또 할 수도 있어요. 네, 인테리어. 그래서 내가 볼 때 언니는 이제 인테리어 쪽으로 나가면 좋겠다. 인테리어 디자인이라든가 뭐 아니면 뭐 정말 세세하게 나눈다 치면은 인테리어 소품을 디자인한다거나 소품을 만든다거나 아무튼 뭔가를 만들고 디자인하고 설계한다. 그게 약간 뭔가 집과 관련된 일일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언니 적성에 맞는 게 집과 관련된 거 그럴 것 같거든요. 뭐 근데 요새는 뭐 이게 뭐 옛날 같았으면은 뭐 집 짓는 일 하세요. 뭐 정말 말 그대로 건설 현장에 가서 벽돌을 쌓으세요 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요즘에는 너무 광범위한 분야이기 때문에 정말 어떤 거든지 한번 가능성을 찾아봐요. 아까 펜타클이 9개 나왔다 그랬죠. 넓은 시야를 가지고 한번 찾아보길 바랄게요. 네, 좋아요. 그래서 언니 적성 한번 알아봤고요. 언니의 취업, 미래에 대해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다 알아봤어요. 네. 자, 뭐 아직 시간 많이 남았으니까 그 다음 질문은 뭘까? 되게 궁금하다. 다음 질문 한번 해볼까요? 자, 두 번째 질문은 어떤 거예요? 연애운, 그치? 타로카드에서 연애운 빠지면 재미없지. 연애운, 또 내가 제가 또 연애운 전문이에요. 자, 그래요. 언니 몇 살, 오빠 몇 살? 솔로? 솔로구나. 알겠어요. 솔로구나. 그럼 뭐가 궁금한 건데? 짝사랑? 좋아하는 사람 있나 봐요. 그렇구나. 자, 제가 연애운 전문이니까 좀 카드를 더 열심히 섞어볼게요. 손을 얹고 나랑 같이 손을 얹고 자 질문이 그러면은 자 짝사랑하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속마음은 어떤 걸까요? 자 마음 깊이 그 사람 떠올리면서 5초 줄게요. 하나 둘 셋 넷
현재, 미래 이렇게 만져볼게요. 자, 과거 카드 한 장 와봐요. 이 카드. 자, 과거 현재 카드 뽑아봐요. 이거. 자, 그 다음에 미래. 언니와 그 사람의 짝사랑하는 그 사람의 과거 먼저 볼게요. 자, 1, 2, 3, 4, 5, 6, 7. 펜타클이 7개가 나왔네. 지금 이 사람이 펜타클을 7개를 보고 있어요. 펜타클이 7개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 표정이 어때 보여요? 뭔가 고민하고 못마땅해. 뭔가 약간 보면 알겠지만 언니, 이 사람 지금 썩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그죠?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고. 내가 볼 때 언니와 그 사람은 애초에 썩 뭐가 있진 않았어. 뭐가 없었어. 서로 뭐 딱히 잘 아는 사이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냥 뭐 어떤 동호회라든가 모임에서 그냥 얼굴 한두 번 보고 뭐 이름 정도 알고 그냥 간단하게 인사하는 정도? 그런 데서 만났을 것 같아요. 과거에 그랬을 것 같아. 뭐가 딱히 없었던 관계였다. 자, 그렇다면 현재는 어떻게 변했을까? 굉장한 긍정의 카드가 나왔어요. 더 선 카드. 정말 더할 나위 없이 긍정적인 카드가 나왔어. 이걸 봤을 때 그 사람의 속마음, 현재 언니에 대한 그 사람의 속마음이 굉장한 긍정의 카드가 나온 이유가 뭘까? 한번 우리 다 함께 찾아볼까요? 그래요. 이게 요새는 이렇게 잘 나와 있어. 어떤 카드? 태양 카드. 미래의 성장과 성공을 약속하는 존재. 아, 연애. 사랑의 성취. 주위로부터 축복받는다. 성실한 상대, 건전한 사랑, 사랑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관계. 감정을 봤을 때 노력을 아끼지 않고 즐기고 있다. 결과뿐 아니라 과정도 중시한다. 어려움을 극복할 각오와 배기가 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보는 것을 봐. 그러니까 어머 그러니까 그러네. 맞네 언니. 이 사람이 언니를 좋아하나 봐. 좋아하는 것 같은데? 카드가 그렇게 나왔어. 과거에는 별 관심 없었는데 그냥 언니 누군지도 잘 몰랐대. 과거에는 처음 봤을 때는 첫인상은 뭐 누군지 몰랐대요 잘. 근데 지금 갑자기 좋아졌대. 사랑의 성취. 언니랑 너무 가까워지고 싶고 만나고 싶고 뭔가 관계 형성을 이루고 싶다. 갑자기 뭐가 있었어요? 중간에? 나한테 다 얘기해봐. 뭔가 뭐가 있지 않고서 어떻게 갑자기? 너무 갑작스러운데? 어떻게 이러지? 그럼 중간에 뭐가 있었길래 이렇게 됐는지 내가 한번 볼게요. 자, 언니 카드 하나 솔직하게 뽑아봐요. 솔직하게 뽑아야 돼, 이거는. 이거? 자, 이 카드. 도대체 과거와 현재에 뭐가 있었길래 이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갑자기 태양처럼 빛나는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 칼이 등에 꽂혔어.
사람한테 뭔 짓을 한 거야? 뭔 짓을 했네. 언니가 도대체 뭘 했길래 뭘 했길래. 아, 알겠다. 언니 나쁜 여자구나. 언니 나쁜 여자네. 언니 그 흥매력, 뭔가 나쁜 매력에 이 사람이 홀딱 빠진 거야. 아, 이 사람이 마치 칼이 10개가 10개의 칼이 내 등에 꽂힌 것처럼 많이 아팠대. 너무 아팠대. 언니 때문에 너무 아팠대. 언니 나쁜 여자라는데? 나쁜 여자, 나쁜 여자래요. 근데 거부할 수가 없는 거야. 거부할 수 없는 매력에 빠져버린 거지. 그래서 이렇게 지금 너무 좋아졌대. 좋아졌대 언니가. 이봐, 어떡할 거야 이 사람. 어떡해, 어떡하면 좋아? 이렇게 옷도 다 벗고 햇빛을 쬐고 있어. 어린아이처럼 하얀 말을 타고 햇빛을 쬐고 있어. 너무 순수해. 너무 맑고 순수하게 그냥 너무 좋대. 언니가 이렇게 사람 등 뒤에 10개 칼을 꽂을 만큼의 엄청난 매력을 뿜뿜한 거예요. 언니는 나쁜 여자다. 뭔가 나쁜 매력. 세상에, 언니 매력이 어마어마한가 봐요. 무슨 매력이었을까? 나 갑자기 너무 궁금해서 그러는데, 내가 한번 이거는 시간 빼줄게요. 내가 궁금해서 뽑는 거니까. 언니의 나쁜 매력이 어떤 거였을까? 자, 언니 한 장만 뽑아볼까? 응. 이거 둘 중에 하나. 둘 다? 오케이. 그래요. 그럼 둘 다 뽑아보지 뭐. 응. 내가 이거는 궁금해서 뽑는 거니까 시간에서 빼줄게. 자, 언니의 그 거부할 수 없는 나쁜 매력, 그 매력은 어떤 거였을까? 어머, 세상에. 언니가 돈이 많아. 언니가 돈이 많은데 그 돈을 막 혼자 이렇게 움켜쥐고 막 쓰는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막 나눠준대. 그리고 보면 여기 이 사람이 저울을 들고 있어요. 이 저울은 뭐냐? 언니가 막 사람 가려가면서 도와주고 베푸는 게 아니라 공정하게, 공평하게 사람들한테 베푼대요. 가끔 보면은 우리 뭐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만 잘해주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만 베풀고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언니는 그런 성격은 아닌가 봐. 언니는 공평하게 저울을 들고 있는 이 남자처럼 많이 베푼대. 언니가 가진 게 굉장히 많대요. 언니가 돈이 많대. 언니의 그 부유함에 끌렸대. 근데 그 부유함을 혼자서만 움켜쥐고 있지 않고 다른 사람들한테 막 나눠주고 베푸는 모습에 빠졌대. 근데 이렇게만 봤을 때는 이게 어떻게 나쁜 매력이야 할 수가 있어요. 언니가 왜 두 장의 카드가 끌렸는지 알겠다. 봐요. 어떤 여자가,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는 어떤 여자가 사자를 길들이고 있어요. 사자를. 이게 무슨 뜻이냐? 이 어마어마하게 맹수잖아요, 사자는 사실. 이 어마어마하게 맹수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 무시무시한 사자를 하얀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길들이고 있어. 이렇게 예뻐해주고 있단 말이야. 이렇게 예뻐해주고 있어. 그게 뭘 뜻하는 걸까요? 이렇게 돈도 많고 사람들한테 베풀
줄 아는 언니가 이 사람을 이렇게 길들였단 말이야. 어떻게 길들였을까? 언니의 매력으로 길들였대. 언니가 약간 사람을 약간 조련하고 약간 이렇게 길들일 수 있는 매력이 있나 봐요. 근데 그 매력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아팠대. 언니한테 길들임을 당해서 아팠대. 너무 아팠대. 그게 물론 이게 나쁜 매력은 아닌데 이 사람한테는 이게 나쁜 매력으로 다가왔던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론 언니가 돈도 많고 능력도 많아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베푼다는 게 뭐 이게 나쁜 건 절대 아니에요. 좋은 거죠. 좋은 거고 사람을 이렇게 길들인다. 뭐 길들일 수도 있지. 길들일 수도 있어. 근데 이 사람한테는 그게 조금 이 사람 멘탈이 좀 약한가 봐. 그게 약간 좀 저 사람이 나를 길들인다 하면은 조금 그 길들임을 당하는 사람은 사실 많이 아플 수가 있어요. 뭔 말인지 알죠? 그 언니의 매력으로요 길들임을 당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좀 아팠대요. 힘들었대. 그게 되게 나쁜 매력으로 다가왔대. 몰라, 이 사람은 그랬대. 그래서 이렇게 지금은 홀딱 빠진 모습. 이렇게 홀딱 빠진 모습. 이런 모습으로 언니한테 홀딱 빠졌대요. 참. 언니가 돈이 많구나. 그래, 언니가 돈이 많네. 돈이 많아서, 돈이 많아서 좋았나 보다. 그래요. 자, 아무튼 여기까지 봤고, 그렇다면은 그 사람과 언니의 이 사람의 속마음 카드를 뽑은 거잖아요. 그 사람은 언니와 어떻게 하고 싶은 걸까? 미래는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는가? 한번 볼게요. 그래요, 이거는 펜타클이 세 개가 있는 카드인데 언니, 내가 보기에 이 사람 언니 말고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이거 약간 삼각관계 카드거든요, 이게. 사람이 세 명이잖아요. 그리고 펜타클도 세 개잖아요. 이거는 약간 삼각관계일 때 많이 뜨는 카드예요. 글쎄요, 이게 언니가 좋아하는 사람이 한 명이 더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이 사람한테 한 명이 더 있을 수도 있는 건데 잘 모르겠어. 근데 내가 보기엔 이 사람한테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사람의 속마음을 뽑은 카드잖아요. 물론 이 사람한테 여자가 한 명이 더 있는 게 아니라 언니한테 이성이 한 명 더 있어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그런 입장의 카드일 수도 있어요. 언니와 또 다른 남자와 자기 자신 이렇게 바라보는 걸 수도 있고 자기 자신과 언니와 또 다른 여자 이렇게 바라보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건 그냥 내 느낌인데 이 사람한테 한 명이 더 있는 것 같아. 이거는 카드를 하나 더 뽑아볼까? 확실하게 하는 게 좋지, 언니도. 그래, 카드를 새롭게 한번 뽑아볼게요. 이게 웬일이래? 이게 뭔 일이야? 진짜 무슨 일이고, 갑자기? 갑자기 좋아하는 사람이 한 명이 더 있다고?
외에 또 다른 여자가 있을까요? 한번 가다 펼쳐볼게요. 다시 해볼게요. 스크랩 천이 되게 오래됐어. 그래서 이게 잘 안 붙여져요. 바꿔야 되는데 제가 이제 돈을 조금 더 벌면은 요새 손님이 좀 떨어지긴 했지. 자, 그 사람한테 다른 여자가 있을까요? 한 장 뽑아봐요. 이거 한 장만 더 뽑아볼래요? 카드. 자, 뭐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 다른 여자가 또 있어. 다른 사람이 있어. 봐봐, 여기도 보면은 사람이 세 명이야. 사람이 세 명이야. 이 사람이 칼을 들고 있어요. 칼을 들고 이 둘 중에 누구를 칠까? 그러니까 누구를 끊어낼까? 누구를 끊어낼까 고민하고 있는 카드란 말이에요. 그리고 한 장 더 뽑은 카드에서 더 타워 카드가 나왔어. 사실 타워 카드는 썩 좋은 카드는 아니에요. 부정적인 카드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이 타워에, 이 빌딩에 불이 나서 사람들이 막 뛰어내리고 있단 말이에요. 파국으로 치닫을 것 같아요. 파국으로 치닫을 관계 같아. 내가 봤을 때는. 봐봐. 봐봐. 이 타워에서 불이 나서 사람들이 막 뛰쳐내리고 있다. 이 관계는 파국으로 치닫을 관계야. 이 사람한테 다른 여자가 있는 것도 팩트인 것 같고 내가 볼 때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 이 사람은 누구를 끊어낼까 고민하다가 결국 이런 파국을 맞이하게 되겠죠. 결국엔 둘 다 얻게 되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괜히 언니는 되게 고래싸움에 새우도 터지듯이 힘들어지는 거지, 언니까지. 이런 관계라면 나는 말리고 싶다. 말리고 싶은데, 언니는 어때요? 그래도 한번 보고 싶어요. 그래, 언니, 일단 언니가 가자. 사람을 좋아한다고 하니까 그럼 한 번 더 볼게요. 자, 그렇다면 그 사람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언니일까? 다른 이성일까? 손 올리고 그 사람의 결정은 무엇일까? 그 사람의 결정. 어떤 카드? 이번에 세 장 뽑아볼게요. 이거? 요거, 요거, 요 사이에 있는 거, 이거. 그리고 하나 더. 이거. 그리고 하나 더. 이거?
악마 카드가 떴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묶여있대요.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아무것도 보이는 것도 없고 너무 힘들게 묶여있대. 왜? 마음이 너무 힘든 이유가 뭐겠어? 둘 중에 한 명을 지지는 않으나 썩 건강한 관계는 아닐 것이다. 난 그렇게 보이는데 이 사람은 꽤 오랫동안 이 삼각관계를 유지할 것 같아요. 언니를 도와주지 않고 쇠사슬로 묶은 채로. 왜 그럴까? 관계라면 나 같으면 끊어내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뭐 둘이 뭔가 시작한 건 없잖아. 전혀 전혀 없잖아. 지금 언니가 짝사랑하고 있다며. 언니가 짝사랑하고 있다며. 뭐가 시작된 게 아무것도 없네. 끊어내요. 끊어내. 자, 그러면 언니가 또 답답하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 관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관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손이 좀 작아요. 볼 때는 커 보일 수 있는데 이게 영혼의 손이 작아요. 제가 Soul Hand 카드는 영혼의 마음으로 뽑는 거니까 영혼의 손으로 뽑는 거니까 내가 Soul Hand가 좀 작아서 자꾸 카드를 놓치네. 자, 그럼 언니 다시 손 주고. 네, 그래요. 이 관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카드 펼쳐볼게요. 관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네 장 뽑아볼까요? 이거. 뽑는구나. 응. 이거 내가 또 그 얘기했다가 멀리 있는 거 뽑는 거 봐. 귀여워. 이 관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세상에. 언니. 내려요. 봐. 칼 들고 있잖아. 칼 들고 있잖아요. 칼을 든 이유가 뭐겠어? 칼을 들었으면 뭔가를 썰어내야지. 끊어내라는 거야. 이 관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칼로 베어버려라.
스타일로 배워버리래요. 그럼 이거는 뭘 뜻하느냐. 이거는 약간 그런 것 같아. 아까 내가 언니한테 집 짓는 일 하면 좋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집이나 지으래. 연애 같은 거 생각하지 말고 괜히 이상한 사람 짝사랑하지 말고 집이나 지으라. 나무. 아까도 나무 카드가 10개 그거 그거 나왔잖아. 그래서 언니는 그냥 다른데 연애에 정신 팔지 말고 언니 일이나 열심히 해라. 일에 집중하래요. 집 짓는 일, 뭐 인테리어나 뭐 그런 거 내가 아까 얘기해줬죠? 취업 질문했을 때. 이 관계는 칼로 싹둑 베어버리고 집을 지으세요. 언니의 직업을 찾으세요. 네, 그 사람은 그렇다고 합니다. 끊어내라고 합니다. 언니 할 일 열심히 하세요. 아, 진짜 언니 안 된다니까요. 안 된다고. 그 사람 삼각관계라니까. 지금 다른 좋아하는 여자 있다니까. 안 돼. 뭐라는 거야 지금. 안 되지. 뭐하러 그런 힘든 일을 해요. 뭐하러 그런 힘든 일을 해요. 그냥 차단해. 차단. 사귄 것도 아니고. 알았어. 그럼 마지막으로. 아, 진짜 이 언니 정말 뭐 연애운만 보다 가겠네. 취업이랑 연애만 보다 가겠네. 시간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진짜. 그래서 뭐 이 사람이랑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 사람이랑 그래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랑 잘 될 수 있을까요? 랜드가 작아서. 아, 참. 손이 작아서 문제야. 영원의 손이 왜. 자, 언니 손 잡아요. 자, 그 사람과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사람과 잘 될 수 있을까? 제가 5초 줄게요. 그 사람 떠올리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그 사람과 잘 될 수 있을까? 잘 되려면 어떻게 할까? 다섯 장 뽑아볼까요? 이거. 그리고 이거. 세 장 더. 이거. 그리고 이거. 자, 마지막 한 장. 봐봐, 언니 봐봐. 집 지으래잖아. 또 나뭇가지 나왔잖아요. 집 지으래. 집이나 지으래. 언니 일이나 열심히 하래. 그러니까 언니는 확실히 집 짓는 일을 해야겠다. 자꾸 이 나뭇가지 나오는 거 보니까 언니는 집을 짓는 약간 뭐 인테리어든 아까 말했듯이 인테리어든 설계든 뭐 디자인이든 뭐 소품을 만들든 소품을 디자인하든 집이랑 관련된 일을 해야 되겠다. 자꾸만 집을 지으라고 하네. 그리고 이것 봐요. 칼카드 나왔잖아.
아니 집지어 집지어야 돼. 이거 운명이다. 마지막 한 장. 이거. 네, 어디 한번 보자. 첫 번째 카드부터. 좋아한다는 그 짝사랑한다는 남자를 이렇게 못 잊고 되게 고민하고 있는 모습. 고민하고 있는 모습. 아직은 고민을 하고 있다. 현재의 모습이에요. 언니 뭐 물론 그 사람 마음이라는 게 뭐 갈론 못 자르듯이 갑자기 되는 게 아니니까 시간은 조금 걸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현재는 언니가 약간 아직도 그 관계에 대해서 못 놓고 있다.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또 이거 나왔죠. 집 지으래요. 집을 지어라. 언니 집이나 지어라. 근데 좀 달라. 뭐야? 많은 나무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했어. 집 짓는 일과 관련해서 언니가 원하는 적성을 찾는데 많은 나뭇가지 중에서 하나를
언니의 적성을 찾는다. 아마 이제 뭐 인테리어 관련된, 집과 관련된 일 중에서 언니가 나를 선택을 한다. 이 사람 되게 표정이 좋아 보여요. 언니가 되게 자존감, 자신감이 올라간 모습. 언니가 어떤 자기의 적성을 찾아서 자존감이 올라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거 와, 컵 카드는 처음 나온 것 같은데? 괴로워한데 이대로 괜찮은 걸까라고 스스로를 의심하고 있구나. 언니, 불평불만이 심해지고 단념할 수 없는 상황, 발버둥치는 상태. 언니가 이 사람 때문에 아직 조금 힘든가 봐. 좀 오래 걸리겠다 끊어내는데. 정리하는데 조금, 마음이 완벽하게 끊어지는 데는 조금 걸리겠다. 발버둥치는 상태래. 현재 상황을 벗어날 방법을 찾을 수가 없대요. 아, 봐봐. 근데 조언해 보면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생각을 하래. 그러니까 이 관계에 얽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 이게 지금 이게 만약에 연애적으로 본다고 해도 이게 권태기에 빠지는 카드예요. 지금의 관계 의문을 갖고 무기력하면서 진전이 없는 그런 상황의 카드기 때문에 어차피 뭐 이 사람이랑 사귄다고 해도 어차피 이렇게 돼. 권태기에 빠져, 언니는. 그러니까 이 사람 표정 봐봐. 이게 뭐야, 이게 너무 심심해 보이잖아요? 언니, 이 사람 만나서 이렇게 심심해하면 안 되지. 언니는 집 지어야 되는데. 봐봐, 그 다음 카드에서 뭐래? 치우래. 근데 어때요? 이 사람은 서 있어. 근데 이 사람은 어때요? 굉장히 역동적이잖아. 언니 막 이렇게 날라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언니가 집 짓는 일에 대한 그 분야의 일에서 어떤 걸 하나 선택을 하고 이렇게 날라다닌대. 선택을 하고 적성을 찾고 날라다니는 모습. 어때요? 언니가 약간 중간에 조금 후폭풍이 살짝 오나봐. 그러나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 날라다닌다. 결국엔 그 사람을 쉽게 잊지 못하고 약간 괴로워하는, 갈등하는, 고민하는 모습. 완전히 잘라내지 못하며 고민하는 모습을 현재 조금 보이고 있지만 결국 언니의 일을 찾게 된다. 그러나 약간의 후폭풍이 온다. 그러나 금방 또다시 날라다닌다. 언니의 일을 찾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하면서 이렇게 즐거워 보이는 모습. 그래서 결과 카드가 뭐예요? 왕이 된대. 언니는 왕이 돼. 언니는 이런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된대. 근데 이 지금 우리가 이 카드에 질문이 뭐였지? 질문이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까? 언제 만날까? 그거였잖아. 그래, 일단 그래요. 일단 언니는 왕이 돼. 언니는 집 짓는 일에 왕이 될 거야. 근데 좋은 사람은, 그러면 한 장만 더 뽑아볼까요? 좋은 사람 언제 만날까?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까? 한번 한 장만 더 뽑아봐요. 이거 시간을 보냈지만 결국엔
언니랑 같이 어떤 일이든 함께 기뻐해 줄 사람 생긴다고 나왔어요. 이렇게 기뻐하고 있죠. 굉장히 축배를 들고 기뻐하고 있는, 함께 기뻐할 사람이 생긴다. 자, 그러면 한 장만 더 뽑아봐요. 이거.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네. 이거 봐봐. 이거 봐요. 약간 내가 보기에 이 사람 근육질의 남자야. 근육질. 봐봐. 보면은 여기 몸매가 굉장히 탄탄해 보이죠. 그리고 좀 남자답다. 약간 약간 그러니까 뭐 남자답다라는 표현보다는 약간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굳건하다. 굳건하게 굳건한 성향. 멘탈이 굉장히 셀 것 같아. 이 모습을 봐요. 칼을 들고 서 있는 이 남자 모습을 봐요. 굉장히 우직하고 굳건하고 근육질의 몸매. 그럼 이 사람의 성향도 한번 볼까요? 좋아. 어떤 카드? 이거? 성향 봐봐. 한 사람 나무에 기대어, 이거 봐봐. 나무에 이렇게 기대어져서 굉장히 우직하게 서 있어. 이 모습을 봐요. 정말 그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우직한 모습 아니에요? 굉장히 우직한 모습. 이 자세를 봐. 정말 그 어떤 모습에도, 그 어떤 유혹에도 난 이 자세를 취하고 있겠다. 결심. 어떠한 그런 결심. 나는 이렇게 이 자세, 이 올곧은 이 자세로 언니만을 바라보겠다. 그런 뜻이에요. 네, 좋습니다. 자, 이런 사람 금방 만날 거예요. 언제 만나냐고. 지금 근데 시간이 빠르게 볼게요. 언제 만날까? 이런 사람 언제 만날까?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질문이 많아. 자, 빠르게 뽑아볼게요. 그래요. 자, 질문 제대로 해야지. 그래도 언제 만나게 될까요? 하나. 자, 언제 만날까? 두 장. 이거. 또 한 장 더. 이거. 28일 후 컵 카드가 나왔는데 컵 2개랑 컵 8개. 28일 후, 28개월 후, 28주 후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 28개월 후는 좀 너무 갖고, 어차피 다루는 최근 6개월, 길어야 1년 뭐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28개월 후는 아닐 것 같고, 28주도 내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고 고요. 28일 후 아니면은 28시간 후라고 볼 수 있어요. 뭐 28시간보다는 근데 28일 후가 더 가깝겠죠? 그러니까 뭐 결국엔 한 달 안에 한 달 안에 만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이 사람 밤에 만날 것 같아. 여기 달이 떴어. 밤에 만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달이 뜬 걸 보니까. 약간 여기 보면은 언니 물 있는 데서 만날 것 같은데. 밤에 물 있는 데서. 어디지? 호수인가? 산도 있고 뭐 약간 이런 자연
그게 왜 궁금해? 어차피 끊어낼 건데 왜 궁금해? 아 진짜 우리 언니, 언니가 짝사랑하는 그 사람이 언니를 더 좋아할까? 그 다른 이성을 더 좋아할까? 그게 왜 궁금해? 응? 내가 끊어내라고 했잖아. 끝내. 아 정말. 아니 언니 봐요. 만약에 그 사람이 그 다른 이성보다 언니가 더 좋았으면 사귀자고 했겠지. 알았어. 언니가 짝사랑하는 그 사람이 언니를 더 좋아할까? 나머지 한 명의 이성을 더 좋아할까? 자, 우리 빨리 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누구를 더 좋아할까? 누구를 더 좋아할까? 두 장. 이거 한 장 더. 좋아한대. 봐. 똑같이 좋아한대. 완전 흐트러짐 없죠? 칼을 꼿꼿이 두 개를 이렇게 들고 있어. 둘 다 똑같이 좋아한대.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이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둘 다 좋으니까. 이렇게 눈을 감고 외면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행동도 취할 수가 없어. 왜냐면 둘 다 똑같이 좋으니까. 한 장만 더 뽑아봐요. 언니를 왜 좋아할까요를 생각하면서 뽑은 카드인데, 이거 봐봐요. 여기 컵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있어. 컵에 굉장히 많은 게 들어있어. 언니가 가진 게 많은가 봐. 막 보석도 들어있고 막 이것저것 다 들어있어. 언니가 돈이 많아서 좋대. 그리고 이거는 그 다른 이성, 그 다른 이성은 왜 좋을까요를 뽑아봤는데, 이성이 언니보다 돈이 조금 더 많은가 봐. 왜냐면은 봐봐요, 언니는 이 컵이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개잖아.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사람은 카드가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야. 일곱 개 아홉 개 뭐가 더 많아요? 당연히 아홉 개죠. 언니가 돈이 많아서 좋은데 그 삼각관계 다른 이성은 돈이 더 많대. 결국에 둘 다 돈이 많아서 똑같이 좋대. 근데 이쪽이 조금 더 많잖아, 돈이. 일곱 개고 아홉 개잖아요. 이 사람이 이 사람 선택해요. 언니 선택 안 해요. 이 사람 선택합니다. 봐. 두고 봐요. 둘이. 관계를 끝내고 집을 지읍시다.